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두라스 원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 배송 포장지의 과다한 사용으로 환경 문제가 많은데 조금 특이하게 재생지를 사용한 종이 포장이네요. 끈은 마닐라삼 로큰을 사용하였어요. 마침 다음에 마닐라삼 종이 필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특이한 우연이네요. 온두라스 요엘 메히아 지역의 워시드 원두예요. IH90이라는 생소한 품종의 커피예요. 재배 고도는 1800m에 컵 노트는 플로럴과 오렌지 그리고 포도와 자몽이에요. 택배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은 225g에 23,000원이에요. 일산에 위치한 노틴 커피는 2018 코리아 브루어스 컵에서 6위를 한 김연화 바리스타가 있는 곳이에요. 이 카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브루잉 전문 로스터리 카페예요. 디드릭 로스터기로 미디엄 로스팅 포인트로 구운 이 원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원두의 중량은 맞는지 재어볼게요. 포장지 포함 무게는 239g 정도 되네요. 이번에는 원두의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두 225g 중에 쉘빈을 포함한 결점도 몇 개가 있어요. 원두의 색깔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가장 큰 공과 작은 공의 크기 차이예요. 원두의 크기 편차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구운 정도가 조금 차이 나는 원두의 색깔 차이예요. 디게싱 4일 차의 필터 추출 커피예요. 제공된 레시피가 없어서 1:15 비율에 2분 동안 추출했어요. 아주 진한 농도의 다크 초콜릿 향미가 임팩트 있어요. 그런데 원두의 쓴맛의 강도가 무척 강해요. 꽃향기는 느껴지지 않고 산미 역시 쓴맛에 가려졌어요. 미디엄 포인트의 원두라서 추출하는 물의 온도를 92도로 했더니 원두의 단맛은 녹아들지 않았네요. 쓴맛이라고 다 부정적인 맛은 아닌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쓴맛은 분명 아니에요. 워시드 가공의 커피인데 내추럴 가공 같은 묵직하고 진한 카카오 닙스의 맛이 주도적이에요. 과추출에 주의해야 할 정도로 성분이 잘 뽑히는 것 같은데 단맛과 산미는 추출이 어려워요. 진한 스모키와 탄향 그리고 씁쓸한 맛이 라이트 로스팅에 익숙한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디게싱 5일차 하리오 V60 추출 필터 커피에서도 여전히 쓴맛은 가려지지 않네요. 디게싱 7일차 필터 커피에서도 단맛과 산미는 적고 쓴맛이 너무 도드라져요. 분쇄도와 원두양, 물의 온도와 원두 비율을 바꿔봐도 쓴맛이 줄어들지 않네요. 추출 시간을 1분 50초부터 3분까지 다양하게 해보았지만 단맛과 산미를 못 살리겠어요. 홈카페 아마추어에게는 조금 어려운 원두 같아요. 1:12 비율로 추출하여 아이스 커피로 마셔볼게요. 드립 서버에서 얼음으로 바로 칠링하였어요. 향은 달고 껍질째 불에 탄 아몬드나 카라멜 향이 가득해요. 뜨거운 커피보다 아이스커피에서는 쓴맛과 산미가 번갈아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질감은 뜨거운 커피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티라이크의 농도가 조금 느껴지는데 동시에 넓은 맛과 덜 익은 자몽 같은 향미도 있어요. 특유의 쓴맛만 가려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트밀 우유로 카페라떼를 만들어 보았어요. 예전에 아몬드 브리즈를 이용한 카페라떼는 맛이 별로였는데 오트밀 음료는 원두의 쓴맛은 가려주고 아주 진하게 고소한 맛이 극대화된 카페라떼 맛을 보여주네요. 원두의 산미도 사라지지만 오트밀 우유와 온두라스 원두의 콜라보가 나쁘지 않아요. 오트밀의 무거운 중량감과
원두의 고소함이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모카포트 추출 에스프레소와 오트밀로 만든 카페아떼에서 이 원두의 베스트를 찾았네요. 오늘은 노띵 커피의 온두라스 IH90 원두를 먹어보았어요. 제 실력으로는 맛 좋은 필터커피 추출은 결국 실패했어요. 티모르 하이브리드와 카투라 품종을 교배한 아주 낯선 품종의 커피였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맛있는 커피로 찾아올게요. 안녕.